자, 오늘 저희와 함께 올해 히트 상품을 알려주실 정말 차분한 데이터로 논리를 펴시는 분,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포스트 오건영이라는 별명도 있으신 우리 이효석 네. 팀장님. 네.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 너무 재밌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요.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올해 히트 상품 유동성이라는 건데 결국 올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를 많이 올렸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도 느낌이지. 하고 예. 앞으로는 이제 돈을 더 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풀어야 네. 하고 근데 그 풀린 돈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또 이런 것도 증시에는 변수가 될 그렇죠. 거라서 네.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뭐 조금 말씀드릴까요?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마음은 세 명이 같이 있었고요. 네. 네. 몸은 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매니저분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많이 했는데 좀 진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화가 있어서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아직은 이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결과가 네.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배팅을 했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부터 그림을 그린 건데 미국 30년물 금리에 대해서 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많으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위로 위쪽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내려갑니다. 그럼 그림을 보시면 2006년부터 그림인데요. 네.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한 배팅이 과거에 아주 피크였을 때보다도 더 두 배 이상에 많이 배팅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트레이드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혹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혹은 그런 걸 반영하면서 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배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뚜렷하게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오늘 나왔던 현상은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고점이 0.95% 정도였는데요. 예. 오늘 지금 0.8%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옛날에는 막 5%, 3% 뭐 이랬던 게 네. 0.8에서 0.9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갔던 게 네. 최근에 좀 올라갔던 게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미국 국채 10년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 그냥 대표적인 뭐 금리 얘기할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 30년짜리로 저렇게 데이터를 쌓으신 건데 장기물일수록 변동성이 네.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쪽에다 숏 배팅을 했을 때 크게 이렇게 큰 배팅이 좀 들어갔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되더라도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약간의 되돌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화두로 던지고 여러 가지 했던 말들 중에서 뭐 금리가 중요하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뭐 화폐의 가치가 빠집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다양한 설명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고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을 마음과 행동과 이런 걸 움직였던 거는 다음 그림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겁니다. 예. 네. 그럼 뭐 다른 거 아니고요. 네.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입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가 사실은 시장에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과거에 이제 연준이 1994년에 태어났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부터 94년 아니고 191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때까지 네. 1조 달러를 풀었는데 지금 지난 뭐 3개월 동안 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이 말 자체가 시장의 참가자들을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근데 검정색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의 부채예요. 네. 예,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정부라고 생각하면 저의 은행의 대출 잔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 잔액이 쭉 검정색 선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네. 빨간색 선은 연준이 그 중에 얼마나 사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자세히 보시면 2014년, 15년 이때는 거의 비슷하게 하다가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요. 그때부터 올해 작년 9월 달까지는 예. 시장에서도 좀 사라 채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면서 연준에서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채권의 상당 부분을 사줬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오디오로 혹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채가 거의 이건 뭐 큰 저 요동 없이 그냥 쭉 거의 일직선처럼 늘어나다가 이제 올해 2월, 3월, 3, 4월 요쯤에 이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 사준 거라고 그러시죠? 빨간색이. 네. 네.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기는 가나 최근 한 4, 5년 정도는 약간 격차가 좀 벌어지다가 막판에 다시 어마어마하게 사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해석이 맞습니까? 네,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팩트고요. 사실이고요. 가만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조금 뭉툭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요. 이제 올라가다가 7조 달러에서 멈췄다라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네네네. 이 그림을 만약에 ECB 아니면은 BOJ 아니면은 BOE 여기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뾰족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돈을 여전히 같은 속도 혹은 더 빠르게 네. 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9월 달 오늘 밤에도 이제 또 FOMC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달 FOMC 회의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 연준에도 네. 금융 안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금융 안정에 대해서 이제 신경 써 줘야 되는 그런 분의 수장이 논문을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코로나처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터지면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한 30% 요 정도는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30% 정도는 근데 이제 30%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한 7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로 3조 정도 풀었으니까 네. 대략 한 3.5조 정도는 버퍼가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연준이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했고요. 두 번째 네. ECB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ECB가 지난주에 ECB 회의를 했었고요. 네. 그 전주에 ECB에서도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논문의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ECB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요? 네, 워킹 페이퍼였는데 네. 논문의 제목 바주카포 였습니다. 바주카포. 얘네들이 또 돈을 푼다는 얘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원래 이제 환율을 설명할 때 환율을 옛날에는 좀 뭐 그럴듯한 뭐 다양한 경제 용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얘네들이 신기하게도 뭘 했냐면 연준의 자산을 ECB의 자산으로 나눈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보시면 검정색 선이 연준의 자산을 ECB의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네. 이걸 왜 여기다가 그려놨지?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연준이 올해 니네들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최근에, 올해 보면은, 네. 연준은 너무 빨리 샀는데, 우리는 너무 느리게 사가지고, 이거 검정색이 올라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유로화가 강세가 된 거야. 네. 요 얘기를 논문에서 했습니다. 저게 이제 그러니까 검은 선이 위에 있으면 미국이 돈 많이 풀었다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유럽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인데 뭐 비슷하게 풀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많이,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푸는 나라는 정의 따로 있고 근데 원래는 환율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ECB에서 워킹 페이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유로 ECB 그냥 그건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를 경기도 살고 유로화도 약세로 떨어져서 유로화 지금 이거 우리 돈 너무 천천히 풀어가지고 우리가 유로화 약세 강세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 디플랜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더 풀자 그냥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주에 있었던 ECB에서 네. 라가르드 총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예, 또 보면은 이렇게 놀랄 만큼 비관적인 경제 전망 및 네.
너무나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 네. 이걸 표명했잖아요. 네.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실시간 맞냐고 하시는데 예, 실시간은 맞고요. 지금 이효석 팀장과 함께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효석 팀장님 시간만큼 여러분 다른 때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효석 팀장님 시간만큼 꼭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오건영 팀장, 이효석 팀장 몇몇 분들 좀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특히나 어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걸 다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효석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다 머릿속에 네. 그려집니다. 요거는 진짜 꼭 들으셔야 되는 거라 제가 다시 한번 강추를 전에 한번 저랑 하실 때도 제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예, 너무 트럼프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김부로님 등장 안 하시는 네. 거고요. 자, 나오기 전에 연락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수 팀장님이 지금 이제 미국 돈 푸는 거 봐라. 유럽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유럽 중앙은행도 엄청나게 돈을 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결국 이제 빚잔치를 한다는 건 빚을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빚, 부채들은 다 뭐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 이자 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재정 정책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부채 비중 높아지는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데가 아마 IMF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한테도 IMF가 와서 그렇게 야, 니네 그렇게 하면 되니 뭐 이렇게 하셨던 예. 그런 기관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을 또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이제 IMF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요. 선진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1880년부터 장기 차트고요. 1940년 즉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 당시에 네.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은 120%였습니다. 지금 120%까지 다시 왔고요. 네. 예.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였는데 지금 뭐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좀 재밌는 건데요. 이 그림은 GDP 대비 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냐 봤더니 이자는 오히려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제 부채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이자 내는 이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겠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요 그림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에 설명하는 거는 뭐냐? IMF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금리하고 성장률의 차이를 봤을 때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으면 네.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계속 더 하셔도 됩니다. 요 얘기를 이 어렵게 보이는 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은 R-G at risk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value at risk 뭐 이런 개념처럼 네.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건데 뭐가 리스크냐면은 R-G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R-G가 0보다 작게 유지가 되면 돈 더 풀어도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돈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어요. 신흥국 중에서 금리를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뭘 하더라도 돈 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돈을 더 과감하게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금리를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면 재정정책을 더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금리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뜻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률을 주체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금리를 주체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게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게 다시 금리보다 성장률이 높게는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일이고요. 지금은 성장률도 낮아졌잖아요. 어차피 근데 성장률은 그것보다도 낮으니까. 더 낮게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라. 그렇죠. 저성장이니까 성장률보다도 더 낮게 만들어라. 그 맞습니다. 말이죠. R-G의 R하고 G가 뭐라고요? R은 금리, G는 그로스. 성장률.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낮게 해야 성장이 된다. 저금리 만들자 그 말인데. 그것도 그렇고 부채를 늘려야 되는 조건으로 이걸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 정부 부채, 즉 재정 정책을 더 써도 되는 논리를 이 그림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더 써도 되는 나라는 금리가 낮은 나라? 그렇죠. 금리가 낮고 앞으로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네. 근데 그거를 근데 금리가 높은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들이에요? 신흥국, 터키, 브라질. 아, 금리를 낮추면 돈 빠져나가서 네, 금리 낮추면 돈 빠져나가서 외화 대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야, 니네들은 그런 애들 하지 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우리나라도 돈을 더 찍어서 써도 되냐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그 정부한테 빌려주고 정부는 그 돈으로 풀어서 경기 살리는 거 이른바 네. MMT 같은 거 맞습니다. 네.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해도 되는 나라 안 되는 나라 있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그 기준이 뭐야?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는 해도 돼. 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는 위험해 그 말이죠. 그렇죠. 네. 혹은 낮게 유지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간 애들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외국인 안 빠져나갈 나라는 해도 돼. 그렇죠. 결국은 그 말입니다. 하면 너희들 외국인이 빠져나가 평소에 신뢰가 없어서 그런 맞습니다. 나라는 하지 마 그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대선 얘기긴 한데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네. 사실은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네. 재정 정책 과감하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낮다라는 게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정책을 쓴다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버리면 재정정책을 더 이상 쓰면 안 돼요라는 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도돌이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던 거고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렸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금리가 이미 ECB나 유럽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네. 독일 금리 마이너스 0.6%고. 근데 뭘 또 돈을 뭘 어떻게 풀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 대한 대답으로 또 이제 IMF에서 나왔던 보고서의 논문 그러니까 그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올해 일본, 유럽 네. 이런 나라들이 발행한 채권, 즉 채권을 내가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시장에다 얘기를 했을 때 했던 채권의 규모분에 중앙은행이 사준 거의 비율이에요. 네.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일본은 75%입니다. 일본 정부가 찍은 채권의 75%를 BOJ에서 사준 겁니다. 네. 대부분 BOJ가 사준다는 뜻이고. 네. 예. 그리고 ECB는 71%고요. 네. 뭐 비슷한 비율이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오시는 거네. 네,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네. 미국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라이브로 지금 중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아서 저희도 잠시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네. 별 얘기는 아닐 거고 이효석 팀장의 말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효석 팀장 표정을 보자는 거죠. 표정 네, 더 중요한. 아, 근데 왜 저 어떻게 됐어요? CNN은 지금 안 틀어주네요. 지금 CNN 안 틀어줘요? 네. 아 지금 다른 데는 틀어주고 있는데. 아유 이게 CNN은 역시 이게 좀 안 되겠네. CNN은 지금 뭐 평론하고 있어요 지금. 아 어디요? 이런.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일단 Fox 뉴스를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Fox 네, 뉴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예. 표정에 좀 여유가. 네. 그렇습니다. 화가 난 통역. 네, 폭스뉴스도 안 나와요? 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이어폰을 네, 여기다 제가 꽂아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네 좀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드릴까요? 네. 자, 들리십니까? 조금 더요. 이게 안 들려서 뭐 못하겠다고 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이 정도면 됐을까요? 예, 이런 성공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고 네. 아름다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름다운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네. 축하하고 네. 예, 플로리다 우리 이겼고요. 예, 플로리다 이겼다고 선언하네요. 네. 그러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도 아마 저 이 TV 화면 저희가 이제 텍사스 이겼고요. 지금 본인이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줄을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저희 제작진도 아마 여기 전체 스튜디오에 있는 이 화면을 좀 틀어 드릴 겁니다. 네. 자, 텍사스 승리 선언. 조지아도 그리고. 클리어하게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호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 그러니까 7%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캐치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집을 거고요.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 또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좀 전에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었군요. 네. 한 4%까지 올라갔다가 네. 좀 내려왔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예, 애리조나는 약간 톤다운해서 예, 아직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는 바이든 승리로 거의 지금 구도가 되죠. 예, 예, 예. 네. 자, 그럼 현재는 지금 각 주별로 지금 내가 네. 이겼다 이런 얘기들 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트럼프 네. 환호를 엄청 하고 뭐 다른데 다른 주 저 볼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네. 예, 지금 이기고 있는 것만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트럼프는 지금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뭐 우리 이 프로가 얘기하듯이 네. 본인이 그 확실히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건데. 아, 지금 펜실베니아, 트리멘더슬이 이겼다. 아니, 펜실베니아는 이겼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죠. 사실 여기가 승부처가 될 거라고 봤는데 네. 펜실베니아의 승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해버렸군요. 네. 펜실베니아. 네. 이게 좀, 와, 지금 옆에 난리 났습니다. 네, 뭐 펜실베니아 얘기 나오니까 네. 좌중에 그냥 완전히 환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뭔가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자 트럼프는 경합주라고 얘기됐던 곳들에 대한 승리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정보 혹시 올라온 거 있습니까 이 프로님? 뭐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확인해 볼게요. 네, 네. 펜실베니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표차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네요. 아, 지금 미시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시건. 왜 이 선거가 지금 이렇게 끝났는지, 네. 왜 내가 승리했는지 뭐 이런 걸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없는 모양이죠.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CNN에서도 아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이 보시는 이 네. 화면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미국 대선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바로 3프로TV 신과 함께 채널입니다. 표정이 상당히 여유 있죠? 이 정도면 여유라고 예, 텍사스에서 뭐 저, 네. 저 전화들 온대요. 저 축하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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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이 정도면 이긴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요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네. 판단해야 돼요? 그냥 그 이효석 팀장하고 질문 계속 하세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전해 주시는 네, 걸로 하고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까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랑 같이 쭉 나누던 얘기는 결국 이제 유럽도 유럽이 돈을 더 많이 풀 것 같다. 앞으로. 미국 따라서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이제 빚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얘기하다가 저희가 잠깐 네. 트럼프 때문에 넘어왔죠. 근데 이게 네. 진짜 대선은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네,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막 이러면서 봤는데 네. 펜실베니아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편 투표가 아직 그 비중도 높고 이게 11월 6일까지인가 오는 것까지 여기가 이제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네. 펜실베니아는 상당히 중요한 주였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해 버려가지고. 근데 이건 선언하면 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니 네. 저기 11월 6일까지 오는 것까지 다 세봅시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 와도 못 이길 정도로 차이가 나면 예. 트럼프가 이기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펜실베니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73% 정도 개표했고 네. 지금 투표 수차가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요? 네. 14%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가 56, 바이든이 43인데요. 예. 그럼 나머지 27%에서 대략적으로는 거의 한 40% 이상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몰표 나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6대2 뭐 이렇게 나와야 돼. 60대 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트럼프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이거 트럼프 승리다 이렇게 하면 또 시청자 수 빠질 수도 있네. 아, 왜요? 왜? 왜? 아직까지 긴장감 우린 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아, 네. 아직은 모릅니다. 네,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네. 우리의 작전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네. 네, 지금 트럼프가 네. 네. 우리가 이겼다. We did win이라고 선언을 했네요. 아.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아, 그랬어요? 네. 자, 지금 이번 대선만큼 정말 복잡하고 네. 막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증권가에서도 좀 그랬었죠? 네, 그럼요. 아. 이게 좀 아니 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원래는 시나리오 두 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 개라고 해가지고 불복할 가능성 이런 얘기 하는데. 불복 시나리오까지. 원래는 이제 거꾸로였죠. 지금 뭐 바이든이 이기는 건데 트럼프가 불복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은 반대로 지금 플로리다에서 이거 닦아보자. 바이든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와서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깠는데 이기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아, 나 우편 투표는 못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자 일단 뭐 저희 그래도 컨텐츠도 계속 좀 이어가야 더 되니까. 드릴까요? 네. 너무 약간 끊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결론은 되게 간단한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올해 트럼프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건 아마 그냥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팩트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유동성 또 세컨 웨이브로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늘어갈지는 약간 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어느 쪽에 돈을 더 많이 풀지는 대통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많이 똑같이 네. 뭐 예를 들면 몇 조 달러 풀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 그 최근 이제 띄어놓은 그림에서 정부가 이제 발행한 채권 중에서 중앙은행이 산 것의 비중 이런 게 보니까 일본은 75%고 20위는 71%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미국은 57%입니다. 57%를 중앙은행에서 사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그만큼의 물량만큼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20위가 일을 하고 나서 네. CT에서 내년을 추정을 했는데요. 네. 내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그 발행 양, 즉 채권 발행량하고 네. 20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 얼만큼 살 거다라는 걸 계산해봤더니 이게 75%가 아니고 70%가 아니고 130% 정도 되는 것 같다. 뭐의 130%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가 지금 100억을 빌려요. 네. 그래서 국채를 100억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20위에서 130억어치를 국채를 사준다는 거죠. 아, 이탈리아가 찍은 것보다 더 준다고요? 그만큼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까지 산다는 뜻인데. 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자, 재정 정책을 쓴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네.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데 쓴다. 이게 이제 재정 정책의 정의잖아요. 예. 근데 재정 정책을 쓸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재정 정책 쓰면 구축 효과가 생겨서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구축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축 효과는 뭐냐면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네.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빠지는 거죠. 네. 채권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또 이꼴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구축 효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시장에서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을 왜 네. 정부가 가져가냐? 그래서 구축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집니다. 이게 구축 효과의 원인이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CB는 내년에 발행할 채권보다 더 많이 사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채권 발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네. 그만큼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는 의지나 그런 준비는 완벽하게 끝나 있는 것 같다. 이걸 보고 그 과정에서 저는 금리 상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구축 효과 없는 재정 정책이다라는 게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22는 예.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는 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야, 니네 22 하는 거 안 보이냐?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야, 22는 75% 사고 있는데 우리는 왜 50%밖에 안 사냐? 지금 예. 금리 그래가지고 지금 1% 가까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미국 금리는 최근까지 계속 올라왔었는데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금리들은 지금 최근 올해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트럼프가 보고 아, 왜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네. 이런 거죠. 이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굉장히 부양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내년 시장을 전망할 때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그거는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튀는 걸 막아주느냐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의 두 번째 걱정인데, 유럽은 오늘 설명해 주신 걸로 중앙은행이 막으려는 의지가 있고 더 돈을 풀려는 의지가 있다. 네. 미국 연준도 그렇겠죠? 미국 연준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 기준으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건지 이 예. 부분이 사실 키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는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충 예. 대략적인 방식으로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예. 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그 대출 잔액이 한 30% 정도 늘었어요. 네. 금리는 한 40% 정도 빠졌습니다. 금리가 40% 빠졌다는 얘기는 한 평균적으로 금리가 한 1.4% 정도 됐다가 예. 지금은 평균 금리 기준으로 한 0.8%까지 낮았으니까 그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채 이렇게 많이 늘었지만 네. 내는 이자는 줄었어요.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내는 이자가 늘어나지는 못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를 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보면 예. 뭐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런 근거는 없지만 대충 그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이제 SK증권의 내년도 연간 전망 자료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텔레그램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이제 무슨 뭐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했냐면 예. 처음에는 이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 그래서 제가 막 담벼락이라고 표현하면서 ERP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분들이 주식이라는 자산을 네. 자신의 자산 중에 일부를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예.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재밌는 것만 하나 설명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의 평균적으로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를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 네. 이전에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8% 늘었어요. 9% 늘었어요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코로나 이후에 8%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 지금 네. 한 8% 정도 평균적으로입니다. 물론 비중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대답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한 10% 정도 늘었어요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 한 10% 정도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좀 더 하실 생각이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 언제 주식을 해야 되느냐 이게 타이밍이 참 고민이 되고 싸게 사면 좋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여의도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중에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히트 상품은 숏캐시였던 것 같습니다. 숏캐시? 네. 뭐죠?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바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네?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내년에도 또 증가 이러면 뭐든지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예. 뭐든지 많아지면 싸집니다. 네. 그러면 뭐든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 즉 통화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산을 가지시기 그러니까
그 유지하시거나 지키시기 네. 위해서는 숏 캐시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뭐라도 자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롱 캐시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롱 캐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드린 거예요. 숏 캐시를 하면은 현금으로 현금 뭐라도 사면 네. 뭐라도 사면 숏 캐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숏 캐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buy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제가 그겁니다. 네.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다 샀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뭐 자동차, 소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집안에 냉동 만두 아니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 경제는 뭐. 좋지만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자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네. 예. 시장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팩터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바이든은 본인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길 거라고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확정 지은 게 아니라 두 후보가 모두 상황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건 길게 계산해봐야 되는 게임이라는 것을 천명한 결과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바이든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지금 네. 제가 바로 질문했잖아요. 자,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좀 급반전을 하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S&P 다우지수 다 지금 마이너스 반전했습니다. S&P가 마이너스 0.13,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5, 나스닥도 아까 4% 이상 올랐던 건데 1.88 플러스로 그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고요. 예. 주목할 거는 소형주입니다. 러셀 2000 퓨처스, 그러니까 러셀 2000 선물시장은 2.73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연설 이후에 특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승리 선언과 더불어서 법원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고 법원으로 가는데 모든 카운팅, 네. 카운팅을 스톱시키려고 한다. 아.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CNN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says he will go to Supreme Court, 대법원이죠. 네? 대법원으로 간다. 근데 그러니까. unclear why,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확실성을 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이든이 먼저 우리가 승리의 경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트위터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빅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표를 훔치려고 한다라고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백악관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네. 그 대신 또 법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불확실한 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네. 이런 센티멘터리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선물 시장이 있다. 현물 시장하고는 좀 달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특징적인 거는 S&P 다우 퓨처스 전부 다 마이너스 반전하고 나스닥은 지금 1.92 상승입니다만은 러셀 2000은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2.44. 나스닥 마이너스. 선물은 지금 0.6%대 상승으로 많이 다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예.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아주 쉽게 좀 가시지. 뭘 또 이렇게 힘들게 돼. 다우존스도 그렇고 유럽장은 특히 선물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자, 뭔가 양 진영의 다 불복에 대한 가능성.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이 우편 투표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를 아마 그래서 저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펜실베니아 그런 우편까지 끝까지 안 까고 남는 거에서 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위스콘신, 조지아 이런 것들이 우편 투표가 뒤에 항상 투표함이 대기하고 있어서 법원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을 간다고요? 하... 자, 하여튼 뭐 미국 상황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거고요. 아, 우리 이효석 팀장님한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속보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예, 이야기를 좀 충분히 호흡을 갖고 좀 이효석 팀장님 지금 보고 있네요. 저도 궁금하겠지.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 그럼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오늘 방송 내용 해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팩터를 유동성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사실 이거는 네. 이 얘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네. 사실은 내년에도 누가 되든 유동성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주식시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또 그 다음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콜 옵션의 거래량을 이제 보여주는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과거 한 5년 동안 뭐 거의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거래했던 거에 한 대략 2배 정도가 올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콜 옵션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는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던 그림인데 예.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도 바뀌었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 성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제 빨간 세상하고 파란 세상을 보시면 파란 세상이 과거의 세상이었다면 빨간 세상이 앞으로 열어갈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점, 파란 점에서 빨간 점으로 옮겨갑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 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점은 파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 하나만 찍어봐. 그러면 파란 점입니다. 파란 세상에서는요. 즉, 변동성이나 기대 수익률이 저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은 투자. 근데 빨간 세상에는요. 네. 저게 더 커집니다. 변동성이 크더라도, 지금 위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그 점이 이게 뭔데요? 네? 점이 뭐예요? 그 점이 뭐예요? 그 점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점, 그 가장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투자처가 뭐냐고? 파란 세상에서는 뭐였어요? 파란 세상에서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란 세상에서는요. 네. 작년까지 세상이었고요. 네. 작년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했냐면요. 네. 금리를 찾아서 다녔던. 세상입니다. 금리를 찾아서 다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저기 금리 너무 낮은데 금리 2%밖에 안 되는데 금리 이것보다 한 1% 더 주는 거 없어요? 라고 찾아다녔던 세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높은 금리라도 그 금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일드 헌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드? 일드 헌터. 금리를 찾아 떠나는 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리를 조금 아니 어디 조금 금리 조금 더 주는데 없어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작년까지의 세상이었고요. 올해의 세상 빨간 점으로 바뀐 세상에서는 아유 그거 됐고 내가 그냥 무위험 채권에다 그냥 다 박아놓고 일부라도 나는 일부라도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파 헌터라고 얘기합니다. 아, 일드 헌터가 금리 차를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면, 네. 알파 헌터는 내가 좀 제대로 된 수익 한번 좀 찾아가 보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일드 헌터의 돈들이 네. 전부 알파 헌터가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이동 두 개로 나눠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쪼개진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뭐 한 4% 버는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네. 그냥 그 중에 80%는 그냥 은행 예금에 넣고 20%는 그냥 내 주식하자 네. 아니면 옵션하자 아니면 더 위험한 거 해보자 더 벌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효석 팀장님은 또 주중에 저희와 함께 만나 뵈야 되니까요. 또 네. 다음 네. 스케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당선자 결정되고 나면 이효석 팀장님의 이 얘기가 시장의 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네. 될 것 같네요. 예. 자, 저희가 이제 다음 모실 분으로 이제 박석중 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정말 별들의 전쟁입니다. 예, 미국 대선만 별들의 전쟁이 아니고 정말 여기도 별들의 전쟁인데 네. 또 하나의 스타, 또 한 분의 스타시죠. 우리 박석중 팀장님 잠시 후에 모실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효석 팀장님은 보내드리고 인사로 보내드리고 예. 미국의 상황은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두 명인 상황이 됐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아직 저 네. 그리고 뭐 현재 스코어 이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어쨌든 금융 시장은 좀 변화가 있네요. 네. 네, S&P 다우지수 하락 폭을 특히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이상 네.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지금 소폭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 네. 한 시간 전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거라서 상황이고요. 네. 조지아주의 네. 개표 상황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한 네. 정보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저희는 박석중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네. 주신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